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경남의 대도시 중 하나인 창원에 전국적인 유흥가 상남동이라고 있죠. 창원 상남동 유흥가에도 사람이 없대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사람 드글드글하고 그냥 불야성이었어요. 완전 번쩍거리고 서울의 그 어떤 번화가보다 더 찬란한 대도시의 유흥가였는데 상남동이 사람이 없대요. 여기도 창원은 그래도 제조 시설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인데 여기도 사람이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대구 동성로도 대구에서 유명한 번화가였는데 건물이 공실이 엄청 많대요. 동성로도 동성로 상인이 이 백화점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장사가 영 안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나오는데 담배 한갑 팔려고 해도 2시 3시 돼야 한갑 팔까 말까. 이거 심각하네요. 부산 남포동도 폭망, 대구 동성로도 폭망. 대구 동성로의 상가 공실률 중대형의 경우에 20.8%래요 와, 전국의 공실률이 13.8%인데 대구는 18.2%. 아니 대구에 부자 진짜 많이 살거든요. 슈퍼카다 뭐다 엄청 돌아다니고 부자들도 많은데 건물주분들도 피해보잖아요. 대구 경제가 망해버리면은 범죄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자도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국민의힘 쪽이 지배하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약자 민중들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네들끼리 해쳐먹자 세상이니까 아파트만 짓는 거예요. 흉물스러운 부산 해운대의 LCT 보세요. 진짜 너무 흉물스럽게 경관을 다 해치는 말도 안 되는 건물 허가를 내준 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소문도 있죠. LCT도 문재인 관련된 자들이 다 같이 해쳐먹은 사건 중에 하나예요. 대구는 참 골치 아파요. 국민의힘이 변치 않고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지역 체불이 31%나 급증했대요. 대구의 고용노동청이 사업장 1100여 곳에 근로감독을 해보니까 90%에 가까운 전체 88% 천 곳이 넘는 업체가 법을 위반했대요. 근로법을. 역시 국내임 지배하는 세상은 다르구나. 멋있네. 근로계약 기준 위반하고 임금 체불하고 대구분들 약자들 노동자들 탄압하고 부자 기득권들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국내임을 계속 찍으실 거예요. 대구 시민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재명 찍으세요. 이재명은 학생운동 해본 적도 없는 빨갱이 아니고 행정가입니다. 일 잘한 변호사 출신 행정가예요.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약속한 거 다 지키잖아요. 공약 이행률 98%가 넘고 대구분들, 부산분들, 경남분들 다 같이 이재명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될 상황입니다. 대구는 이런 도시라고 하네요. 대구에서 배달하는 아저씨가 일장기를 달고 다닌대요. 대구 시민 여러분은 깨어나셔야지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한번 찍어봅시다. 다음 대선 때. 자신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 국내임을 지지하시고 일본을 찬양하신다고요.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하는 그 시기에 삼성 라이온즈 대구 구장에서는 일본 전통 공연을 했었죠. 이야... 대구 큰일났네 진짜. 어디라고 굳이 일본 전통 공연을 합니까? 일본 공연 할 수도 있는 건데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은 일본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나라 전통 공연 팀들도 많은데 이런 일본 애들을 돈까지 줘서 초대해서 굳이 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는 시기에 이런 공연을 해야 할까.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도 상당한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더 늘어나야 돼요. 깨어나신 대구 시민들이. 일본 기모노 입은 가수를 초대했었죠. 촛불행동 시위할 때. 굳이 왜 일본 기모노로 입은 걸. 김민웅 요쪽 애들도 친일적인 성향 있어요. 파블라 채널에서 보도했었던 건데 촛불행동 부대에 아카시 미키타라고 하는 일본 가수가 와서 기모노를 입고 연주를 하는데 굳이 왜 이런 인간을 부르냐고요. 그리고 기모노 이런 건 좀 자제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든가. 촛불행동 애들도 희한한 애들이에요 진짜. 이 김민웅이란 자 굳이 왜 또 일본 사람한테 맡깁니까? 그쵸, 김민석의 형이 김민웅 아니에요. 김민웅하고 손절했다고요? 노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또 8.15 광복절에 야구 시구를 할 때 다른 구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후손들이 시구를 했는데 대구는 또 홍준표가 시구를 했답니다. 아 진짜 국내힘의 공화국이 맞네요. 대구는 독립운동가 후손은 없어요. 대구에는 8.15 광복절에 굳이 또 이 홍준표를 불러가지고. 아 나 진짜 대구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의료 민영화를 최종 목적으로 두고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을 밀어붙이는데 윤석열이 요거에 또 항의한다고 의사분들이 계속 병원을 떠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응급실 의료진 부재로 수용 불가능. 영남대학교 병원도 의료진이 없어요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도 의료진이 부족해서 진료 불가래요 응급실이. 대구 시민 여러분 사고 안 나게 조심하세요. 병원 갈 데 없으니까. 이재명이 대구시장이었더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메시지 의료진 부재로 한시적 응급진료 불가. 모든 분야가 응급실 다 그래. 응급실 메시지가 칠곡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도 의료진 부재로 환자 수용 불가. 기똥차네요. 또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여기도 정규 시간 외에 환자 수용 불가.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갑자기 사고 나시면은 병원 받아줄 데 없으니까 사고 안 나게 안전운전 하십시오. 대구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일도 하셔야 되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급여도 받고 좋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자영업 잘 될 수 있고 병원도 원하는 때 갈 수 있고. 지금 완전 비상식적인 파괴된 세상이 됐어요 대구가. 그런데도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하시겠다고요? 대구가 변해야 전국이 변합니다. 대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살 걸 선택하겠느냐. 이념 대립
진영 대립해서 국민만 빨아주고 살면서 삶은 피폐해야 하는 지옥 같은 삶에서 사실 것인가.